오빠, 커피 왔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커피.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자, 커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한 잔씩 하세요. 같이 짠 한번 할까요? 짠. 커피 결국엔 흘리네. 뚜껑에 묻어 있어요. 짠. 자. 오. 자, 커피 귀여워. 아이, 감사합니다. 자, 조금 따라가지고, 커피 맞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인증, 자, 커피가 가득 차 있었어요. 커피가. 커피. 꽉 차. 여기 통 안에 꽉차 있었어요. 커피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흘릴까봐 잘못 보여드리겠네. 흘릴까봐 잘못 보여드리겠어요. 아무튼 간에 꽉차 있고요. 요 통째로 먹을까 하다가 혹시 통째로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의 그 특별한 맛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엔그램 보이냐? 엔그램 비치네요 밑에. 자, 비치긴 비치고요. 조금 뒤로다가 하면 더잘 보이겠죠? 아우. 자, 누가 들어갔다가 나갔나 보네. 아, 쭈야 누나가 나갔다. 쭈야 누나. 커피 한 잔에. 아, 커피. 우리 허슬님하고 우리 뮤직뱅크님, 혹시 직업을 만약에, 바꾸실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아, 좋아, 커피. 커피 한 잔에. 개인적으로는 다시 갖고 싶은 게 없나요? 자, 다시 갖고 싶은 직업이 없으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들어오셨네요. 만푼님 도망갔어. 아, 가수가. 혹시 그 형님. 35이라고 하셨는데 형님. 아, 진짜 음악 좋아하는 가수예요. 아, 서른이, 죄송합니다. 한살 깎아. 아이, 젊어 보여서. 자, 우리 뱅크님,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지금 카톡 연결돼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마이크는 따로 지금 뒤에서 가져와가지고 연결해야겠지만, 나중에 한번 음악 한곡 들려주세요. 자, 과거에 한번 있었어요. 이디스의 슈퍼스타 K가 이디스의 슈퍼스타 K가 있었는데 거기에 망했잖아요. 참여자가 없어서. 내가 카톡 하자고, 내가 보이스톡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아니요. 여자가 오히려 하루 들어올 때가 있어요. 관심 받고 싶은 여자도 있잖아요. 약간 간종기가 조금 철철 흐르는 처자들이 와가지고 가끔씩 그 인터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인터뷰라고 하긴 그렇고 대화. 아, 그러고 말입니다, 뱅크님. 제가 웬만하면은 적을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대단하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레이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만풍님, 무슨 만풍이었는데 아까 도망갔고요. 우리 뱅크님 슈퍼맨 형님 이야기 아시죠? 뱅크님, 슈퍼맨님 아시죠? 클라우드, 클라우드님 아시죠? 이것도 유튜브로 보겠네, 이거. 아이, 씨발. 어쩔 수 없어. 뱅크님? 지금 혹시 근무 중이신가요? 아니, 진짜 털이에요. 아시죠? 뱅크님, 클라우드, 슈퍼맨 형님 아시죠? 예전에 구이탕님 방에서 매니저 보시고, 이제 제 방도 이제 매니저 봐주셨던 분. 저번에 한번 같이 계셨었는데. 그때 구이탕 저희가 같이 깠을 때, 같이 계셨던 그 슈퍼맨 형님, 기억하시죠? 혹시 그분이 저한테 노트북 주기로 한 이야기도 혹시 알고 계세요, 뱅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연 기억하실지. 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 이게 참 진짜 심각한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5개월 전으로 갑니다. 아, 5개월 전으로 뿅! 5개월 전으로 가는데, 커피, 5개월 전으로 가는데, 노트북, 제가 이제 노트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노트북을 사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계기가 뭐예요? 간종이 들어왔는데 강퇴를 할 수가 없고, 또 간종을 블랙하고 나서 풀어줄 방법이 풀어달라고 하는 간종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 새끼들이 또 지랄하면은 이제 강퇴할 방법이 없으니까 풀어주질 않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회성같이 나타난 것이 슈퍼맨 형님. 슈퍼맨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쟤한테 혹시 그 남는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남는 그 윈도우 태블릿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회성같이 나타나서 저희 집에 윈도우 태블릿도 있고 노트북도 있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슈퍼맨 형님이에요. 예. 그 슈퍼맨 형님이 구이탕님 그 매니저 보셨던 분인데 올해서 이제 주시기로 했어요. 주시기로 했어요. 노트북으로 주시기로 했어요.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무슨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사건이가 계속 터지면서 5개월까지 왔어요. 그리고 전 노트북을 어쩔 수 없이 5개월 지나고 나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전 노트북을 샀고요. 예. 구이탕 지금도 방송하나요? 구이탕이요? 글쎄요. 그 얘기도 이제 제가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해드릴 건데 가끔 방송합니다. 가끔. 이제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입고서 저는 그냥 나 방송할 거 하자. 물어보지 말자. 구차하게 씨발 노트북 샀는데 물어보지 말자. 노트북을 주던 말든 신경 쓰지 말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우디스님, 노트북 붙여드렸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저번 주 목요일에 붙이셨대요. 그리고 도착했다라고 그 운송장 번호가 뜬대요. 여기 자체 내려오질 않았어요. 내가 택배 회사까지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알아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충청도 거기 XX인데 XX 자체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구이탕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어서 내가 매니저 안 보는 거다. 그걸 낚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낚인 거죠. 근데 지금 뮤직뱅크님이 도망갔어요. 뮤직뱅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 그 대단하십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 클라우드님하고 알아요? 아니요. 아 모르시고. 근데 아무튼 이야기의 팩트는 그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게 만약에 낚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낚시일 확률이 98%예요. 2%는 제가 신이 아니니까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98%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구이탕 쓰레기다. 싸가지 너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누구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5개월을 씨발 낚시를 했어요. 방송인이서 그것도 힘들게 사는 방송인은 씨발 어? 간종한테 욕처먹는데 나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씨발 부캐로다가 내 방송 들어와서 간종짓 했던 간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도 내가 포기하고 노트북을 경매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안 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예. 노트북을 씨발 보여주는 거야. 자기 방송 켜가지고 가끔씩 우리 그 슈퍼맨 형님도 방송을 해요. 화면에 딱 비춰주는 거예요, 노트북을. 이거 붙여드릴게요, 디스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경매를 보려고 했던 노트북들을 다 싹 지운 거야. 옥션에서 제가 경매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씨발 몇 달을 더 버틴 거고 이번 달까지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차라리 붙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냥 남자답게 씨발 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었던 거 안 받는다고 해서 뭐 기분 나빠하지 말자 하고 남자답게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씨발 뺑끼 아닌 뺑끼를 치는 거예요. 붙였대. 명절이라서 씨발 도착 안 하는 거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른 택배 다 왔어. 다른 택배.
CJ 택배도 왔었고요. 예, CJ 택배도 왔었고, 우체국 택배도 왔었고, 그리고 택배 또 뭐 있나? 로진 택배, 택배인가? 그리고 옐로우 택배 뭐 그런 것도 다 왔어요. 여기 사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참 씁쓸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니 처음부터 준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내가 벌써 노트북을 샀고 그러면 나랑 싸우면서 친하게 지냈던 간종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은 하지만 강퇴를 당하지만 다시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간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친하게 지냈어요. 그 새끼들도 씨발 빠이빠이 한 거야. 지금 그 새끼들이 최소 5명 이상인데 그 새끼들만 있어도 지금 10명이 채워지는 그 새끼들만 있어도 10명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새끼들이 없을 때도 10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5명, 20명이 채워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길게 보면은 이건 약간 우기는 건데 제가 영업방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예. 우리 허슬님 근데 이야기 들으셨어요? 물음표 어디 갔다 오셨어요?